아코디언 주연을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아코디언 시장이 좀 나름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도 많이 연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약간 준 프로처럼 네, 연주를 잘 맞아요. 하시는데, 활동을 좀 망설이고 계시고, 뭔가 이제 그런 본인의 연주를 좀 부끄러워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 뭐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작년에 저와 지금 올해의 저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성숙해졌다? 성장했다? 네, 성장했다. 근데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공연이 잡혀 싶어요. 있으니까. 네. 어떤 의뢰가 들어왔어요.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저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올라가 있고 올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만큼 실력이 느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든 외워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보고 싶기 때문에 그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게 끝나고 났을 때 물론 내가 못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 무대 자체를.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 단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내가 망설여지더라도 근데 무조건 날짜를 잡으세요. 공연이 있으면 무조건 네, 일단 하는 무조건 걸로 잡아라 일단. 빼지 말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라도 얘기해요. 연말에 가족 모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날 할게. 우리 식당 뭐 예약하면은 내가 그날 한곡 할게. 그러든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그러면 뭐 내가 한곡 할게. 그렇게 해서 작은 무대라도 무조건 잡아서 조금 해라. 조금씩 이렇게 네. 넓혀 나가는 걸로. 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물론 그것도 그것도 되게 맞는 말이야. 좋아요. 네. 거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얻는다면은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되게 안타까운 게 레슨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 보면 결국에는 내 실력이 늘지 않아서거든요. 근데 왜 실력이 그쵸. 늘지 않느냐? 그만큼 어떤 욕심을 가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뭔가 목표를 이룬다는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속 힘든데 굳이 이걸 계속할 필요가 맞아요. 없다. 네. 뭐 공연이 있으면 이걸 해야 되니까 해야지. 그쵸. 이걸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한 가지는 꼭 있어야 네,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 것 같아요. 친구한테라도 전화해서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학생분들 중에 34건반 악기와 37건반 악기 두개 중에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아코디언 사려고 하는데, 작은 악기를 먼저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큰 악기를 사는 게 맞을까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의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은 주로 어떤 악기를 권해주시나요? 전 그냥 무조건 37. 37건반. 네, 더 작거나 더 가벼운 거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체구가 작고 키가 작아도 일반 성인에 대한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그 예쁜 거를 강조를 하나? 아니, 뭐, 왜, 선생님마다 지금 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코디언만큼 이 몸에 달라붙어 있는 악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코디언 정말 정면을 향해 있거든요. 관객을 향해서 내 몸과 이 악기 자체가 관객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보여요. 그래서 연주도 중요한데 이 보이는 자태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네. 외모나 그래서 이런 거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는 맞아. 것들이. 근데 유튜브 하다 보면 그 댓글 나 댓글. 너는 또너 연주나 잘해 막 이럴까 봐. 근데 저는 그 자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유튜브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 저거 댓글 보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어깨가 파인 옷을 입는다던가 그러면 뭐, 아, 뭐, 지금 넌 노출이 중요하냐 뭐 아, 이런 연주에 더 신경을 쓰지. 네. 너무 외적인 것만 신경 쓰지 그거 않냐. 자세도 얘기하면 너 그러면 이거 악기를 고정하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예쁜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악기 연주도 좋아하지만 이제 공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진 연주자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네, 뭐 아무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쁘면 좋지 않나요? 34번 반에 매면
저는 좀 달라고. 약간 난장이 악기. 매달려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좀 볼품 없는 게 악기. 네. 그러니까 딱 맸을 때 내 상체 비율과 맞는 거가 좀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다루기 쉬운 것보다. 네. 그, 또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주 처음에만 조금 불안하고 더 복잡해 보이지 조금 연습하면 똑같거든요. 네, 맞아요. 아직 몸에 익숙해지지 않고 이 악기가 나한테 딱 달라붙지 않은 상태에서 불편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감정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네, 연습해보면 그거는 수월해지죠. 무게가 무서워서 뭐 34건반을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큰 사이즈 악기로 네. 하면은 뭐 당장은 무겁게 느끼고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악기를 살까 아니면 좀 저렴한 악기를 살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혹시 어떤 거를 좀 추천해 주시는 편인가요? 그런 분은 진짜 굉장히 많죠. 정말 많죠.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악기를 판매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저는 제가 들은 거랑 비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네. 아마. 근데 이거는 저는 그냥 진짜 100% 그 저의 의견은 그 좋은 거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할 때 정말 어떤 분들은 잘못 받아들이시는데 무슨 제가 뭐 악기를 판매해가지고 무슨 수익을 얻는 것처럼 커미션? 네, 네. 그 선생님들이 추천을 할 때 좋은 악기를 제가 추천을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죄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악기 가격들이 좀 깜짝 놀라지고 근데 뭐 그거를 막 내가 그 남겨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봐왔잖아요. 네. 근데 저렴한 악기를 사시고 중도에 그만하시거나 아니면 저렴한 악기를 사고 한두 달 뒤에 아 바꾸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아코디언이 그만큼 입문이 힘들다고 얘기를 네. 하는 게 조금 취미로 즐기자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쓰는 거랑 똑같은 악기를 써야 되잖아요. 네. 좋은 소리를 내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레슨 받으시는 분 중에서도 아, 진짜 실력 괜찮아요. 근데 너무 저렴한 악기를 사셔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선생님은 지금 악기만 바꿔도 내가 실력이 늘었나? 그 기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이 악기로는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딱 여기까지 한 게. 그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기가 하거든요. 이제 바람통이 특히 제일 많이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제 열고 닫을 때 이제 파워라던가, 이제 뭐 바람의 양, 네. 빠지는 양.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싼 악기가 월등히 좋기 때문에. 네. 저렴한 악기와 좀 좋은 아코디언 두 개 중에를 이제 선택을 해주신다면, 권해주신다면, 좀 좋은 악기를 권해드리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많은 케이스를 봐왔던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처음에 내가 시작할 때 제가 이거 계속 할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걸 악기 사기 전에 고민하세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죠. 네네. 사기 전에 악기점에 많이 가서 근데 거기서 많이 한번 쳐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저는 제일 또 추천해드리는 게 레슨을 그냥 한두 달 받아보세요. 근데 악기 사지 말고 그냥 가서 레슨만 한두 달 정도 받아보는 거예요. 좋은 악기로 해보고 네. 선생님 악기로. 네. 그 전에 정말 내가 확신이 안 선다라고 하면은 그냥 배워보고 재미있는데 계속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악기를 구매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추천드려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악기를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손님들이나 뭐 학생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좋은 거를 사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의심의 눈초로 맞아.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아니 저분이 좋은 악기를 팔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나라 딱 그게 맞아요. 네. 이제 자꾸 바꾸고 이러느니 그냥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제일 아끼는 네. 거고 네. 제일 실력이 많이 느는 길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네.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논쟁을 하다가 저렴한 악기를 사신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아 맞아. 그때 좋은 걸 살 걸 그랬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이기훈 아코디언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공연, 활동 이런 거를 좀 부탁드리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